합니다. 네, 지금은 아침 7시 50분인데요. 제가 출근 준비하느라고 요리 영상을 못 찍었어요. 지금 짜파게티 끓이고 있는데.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. 이제 곧 끓여서 먹을 건데 맛있게 먹고 출근할게요. 여러분 안녕, 안녕하세요. 라라 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짜파게티입니다. 지금 아침 8시 정도 됐을 거예요. 방금 이제 영상, 이게 셀카 영상 찍은 게 한 50분이었으니까. 짜파게티인데 요거예요. 삼선짜장?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마트 갔을 때 한번 샀었거든요. 근데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오늘 아침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있게 한번 잘 먹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매운 파김치, 매운 그냥 배추김치, 이거 금치, 꼬들빼기, 집김치, 김장김치. 김치가 엄청 많죠. 일부러 김치 많이 먹으려고요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일단 금치랑 옛날 짜장면 맞나요? 와. 그리고 면발이 좀 두꺼워서, 짜장면에 되게 가까운 짜장라면이네요? 김장김치.
작은 12인치네요. 이거 다 먹으면 안 되는데? 밥 비벼 먹을 건데? 금치. 입에 짜장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잠깐 닦고 왔어요. 파김치랑 그냥 배추랑 같이 먹어. 밥좀 비벼 올게요. 아, 밥을 비벼 왔는데 밥이 소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못 비볐어요. 아침에 일부러 밥 비벼 먹으려고 밥도 새로 했는데. 일단 먹어볼게요. 어? 여기 소스 좀 묻어있다. 여기다 비벼서 같이 먹어.
비벼도 맛있을 것 같아. 오. 맛있다. 근데 사실 김치를 안 얹어 먹어도 맛있네요. 여러분, 오늘도 이렇게 정말 정말 맛있는 식사했어요. 근데 오늘도 배가 너무 불러서 지금 잠깐 앉아있어요. 5분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움직이려면 출근 준비는 거의 다 했으니까 설거지도 해야 돼서 후다닥 해야겠습니다. 네, 정말 안녕. 바바.